네, 여러분, 나강입니다. 오늘 대만 타이베이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베이 근교 온천마을인 우라이 온천마을로 지금 가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74년 된 샌드위치 가게인데 한국 어떻게 했네? 차이니즈 오믈렛. 아, 여기 유명한 거구나. 이거? 이거. 딱 느낌이 초등학교 앞에서 팔까팔까 주워요. 이런 초등학교 맞은편에 또 가성비 맛집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병 같은 음식. 계란이 들어가고 베이컨이 들어가고 치즈가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약간 만두 식감보다는 맥도날드 에그 머핀 식감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한 끼 먹기에 참 괜찮다. 95. 95. 수시.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시. 바이바이. 버스 왔습니다. 849번. 이제 우라이 마을로 약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됩니다. 이 우라이 마을의 이름에 우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의 민족이 타이아족이거든요. 옛날에 타이아족이 온천을 발견했을 때 우라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유래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우라이 온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라이 온천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네요. 와, 대박. 와, 와보기 잘했다. 야, 다른 세계 온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저 뒤쪽 집들의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네. 맞은편에는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소수민족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어쨌든 이 소수민족의 어떤 기원은 돌이네요, 돌. 이게 이제 타이알족 분들의 얼굴 문신이거든요. 이 문신은 이제 아름다운 책임감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보통 15에서 16세가 되면은 문신을 하는데 남성은 이마와 턱 부분에 하고 남성은 이마에 문신을 새기기 전에 적의 머리를 사냥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마와 입술 주위. 그 전설에 따르면은 문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내세에 들어가려고 할 때 조상신으로부터 거부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신은 무조건인 거지. 문신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되게 본능적으로 인간의 DNA적으로 좀 강한 인상을 주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소수민족 분들이 민족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건 아닐까. 아우,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야, 대만도 술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후라이 타이아족. 타이아족, 타이아족. 아, 약간 남미 느낌이 좀 난다 그죠. 저기는 뭐죠? 사람이 많냐? 멧돼지 고기 소시지. 샤샤. 그러면은 마늘이 같이 먹어야. 가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영락공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지 가면은 누나 소시지 많이 팔았잖아요. 그 소시지인데 조금 더 분량이 강한 느낌이라 보니까. 근데 요즘 그 소세지 파는 데 많아요. 어렸을 때는 가판에서 소세지 많이 팔아요. 나 그때 이거 먹는 게 너무 그 낙이었거든. 아우 드려요. 맞아.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급류가 좀 세네. 다리 건너서 숙소 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호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시스템이 비슷해. 그 온천이 딸린 숙소가 비싸거든요. 그 숙소에서 숙박을 하지 않아도 온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일권으로.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우라이 온천에서 하루 지낼 겁니다. 멧돼지가 그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멧돼지 고기가 유명했던 거야 옛날부터. 그리고 그 뒤쪽에 이제 우라이 민족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 뭔가 족장의 아드님 같은 분인데 머리에 이마 부분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약간 멧돼지 느낌이 나죠. 멧돼지를 잘 잡는 사람이 알파메일이 아니었을까. 보면은 아, 멀리서 보이던 건물이더라고요. 좀 독특하게 생겼다 그죠? 예수님 같은데 여기 원주민분들 의상이랑 좀 닮았다. 기독교 분위기네요. 조금 다르다 그죠 느낌이? 아, 이분이 선교하러 오셨었나 봅니다. 옛날에 2019년?
그렇구나. Hot spring? How much is it? 1거란. 1거란? 1 person 300. 1 person 300? 1 hour. Yeah. Can I see the pictures? 네.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Outside the view. Outside the view. How much TV? 아. 네. 쉐쉐. 쉐쉐. 잘먹지. 아, 이런 분위기네. 지금 손님이 없을 시간이거든? 평일에다가 비가 오잖아. 다 이런 가게들이구나. 오! 야외에서 온천하는 애들도 있네. 숙소 가는 길이 완전 산속으로 들어가네. 와, 여기 안에 소방서도 있구나. 와, 좀 신기한 게 앰뷸런스 차량 119가 거꾸로 적혀있네요. 번호판 정방향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119는 거꾸로 볼 수 있, 거꾸로 적혀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것만 걸었네. Fire Wolf 불륙대. 아, 온천이 있으니까 온천 불 때우고 하면 불날 수 있지. 여기가 이제 우라이 온천 중심가에서 그 다음 마을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 뒤쪽에도 숙소들이 있는데 여기는 대만 로컬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숙소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입구 같은 경우에는 막 호객행위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대만 관광객들이 오면서 봤는데 저기 상권, 저기 상가 건물이거든요. 1층에 여기랑 여기 보시면 다 망했죠. 코로나 영향을 대만도 엄청 세게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온천이니까 코로나 피해를 극심하게 받은 곳이 여기 우라이 마을이지 않을까. 한번 그때 이후로 회복하지 못한 전사자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긴 것 같은데. 니하오. 니하오, I can speak Mandarin. Ah, no, I can speak English. It's okay. The hot spring room. Okay. 와.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숙소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이렇게 방 안에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이런 느낌. 좋죠? 이렇게 보입니다. 아, 여기네. 대중탕이라기보다는 가족탕이라 보면 되겠다. 가족탕. 여긴 좀 더 큰 형태의 탕입니다. 와, 큰 너비의 탕이고. 여기는 이런 컨셉. 깔끔하죠? 우라이 마을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야, 완전 척척산중이다. 내려가서 잠시만, 내가 다리가 아프구나. 와, 깜짝 놀랐네. 여기도 종교가 꽤나 큰 종교적 건물이 보입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크네, 건물이. 아까 우리가 올라오면서 봤던 외국에 약간 강에서 수영하던 이제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길이네. 이 길로 가면은 저기 온천을, 강에 있는 온천을 갈 수가 있다. 우와, 청춘 영화 한 장면이네. 우와. 와, 찐이다. 오. 야외 온천을 이렇게 가다 가지고 만들어 놨네. 아, 몸 좋으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여기서 씻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뭐야? 아, there. 씻으. 와, 여기 이제 옷을 두는 곳이네. 와, 이 뭐야? 신발을 신었나, 사람들이? 에이, 두고. 우와, 완전 찐이다. 발 아파. 우와. 아이, 물 미지근한데. 그냥 따뜻해? 아유, 따시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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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나무도 있어. 야, 이런 분위기. 우라이 온천에 이거네. 너무 따뜻합니다. 딱 뜨겁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 여기 저쪽을 건너가 볼까? 아, 오우, 시원해. 여기 시원하네. 와, 물 색깔 봐. 와, 찹다. 오, 오, 오. 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와, 대박. 우와,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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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우와, 깊어, 깊어. 수영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네요. 야. Yeah. I'm from Korea. Oh, Korea. Yeah. You? Taipei. Taipei. How many? 5, 6, 8. 12. 12. Yeah. Yes, I travel back to. 12. Yeah, you can. Hey. Was it amazing? From Busan? Yeah, I'm from Busan. Right? How do you know that? We just like a. Busan? How to say? Lemon's like a travel blog, isn't it? Oh, he has like. Taipei. Some people to say hello to us. 와, 여기 너무 좋다. 더워지면은 찬탕으로 가는. Is this good? It's cold now. It's so good. 우와, 시원해. 아, 천국입니다, 천국. 와. What is your name? Julie. It's English name, right? Yeah. Taiwan is Zhu Uni. Zhu Uni. Can I try this one? Yeah. Okay. Okay. Thank you. Like a surf, huh? Yeah, like surf. Oh, it's very beautiful.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야. Yeah, it's cold. Let's go to the hot spring. 야, 이제 여기다 가보자. 우와, 이거 엄청 뜨겁다. It's so hot. Yeah, that one's really hot. I gotta try. 야, 이거 겁나 뜨겁네, 여기. 야, 어른분들 있는 여기. 아, 아, so hot. I can cook noodle at here. 진짜 재밌었습니다. 따뜻한 물이랑 찬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자연 속에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았다. 우선 지금 배가 고파서 가게들이 불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하네요. 야오, 바이바이. 이제 가는 줄 아나 보다. 밥 먹으러 가는데 여기서 저녁 먹자. One person is okay. 야, 이거네.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이거구나. 멧돼지 this one. 3대 통밥 디스 와. 대나무 주통밥이 나왔거든. 이래 생겼습니다. 순대? 와, 떡밥. 맛있다. 약밥이네, 약밥. 쉐쉐. 멧돼지 숫자고기. 쉐쉐. 시금치. 쉐쉐. 고케치. 밥을 되게 작은 거 주네. 쏘는 맛은 없는데 어우 시원하네. 어우 좋다. 멧돼지 고기 일반 돼지랑 다르게 엄청 주름이 강한 걸 볼 수 있어. 돼지고기라기보다는 소고기처럼 엄청 배고 질깁니다. 아, 잘 잤다.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나무가 걸쳐져 있는 게 진짜 멋인데 나비도 보이고 와 아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예스 조식 한 상이 나왔는데 되게 건강하게 나오네요 온천 포캉스 이런 감성으로 네 여러분 체크아웃을 마쳤습니다 어제 가보고 싶었던 꼬마 열차 그리고 폭포 현재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네. 와 진짜 저 어렸을 때 보던 영수증이네요 어 원펄슨 야 어 쉐쉐 오 시원해서 너무 좋다 어 도착 저기 폭포가 보이고요 폭포 밑에도 상점들이 형성되어 있네요 야 이거 이쁜데 괜찮나 이거? 잠시만 되게 편하긴 한데 아 this one is Ulai Cotton Ulai 아 XOXO 이래 돼 있는 거구나 이게 Ulai 아 예쁘다 지갑 카드 지갑이네 오, 되게 히피 느낌에 가격은 350 아 뭐 일단 워터풀 갔다 올게요 오케이 아, 폭포를 구경할 수 있는 곳 우라이 폭포입니다 와 어?